여러분들한테도 100개씩 뜯어내는 것도 힘들어야지.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남자의 마음은 남자가 알잖아요. 그래서 형 마음은 뭐예요? 다 그렇잖아요. 안 풀릴 때는, 일이, 여러분들도 일이 안 풀릴 때는 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예. 사실 이번 달 초에서 이제 7월 1일, 6월 말일쯤부터 좀 예상을 했는데, 예. 그래서 공방까지만 좀 열심히 해보자. 다음 주쯤에 이제 공방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해보고 좀 안 되면은 그때 좀 아싸리 그냥 좀 푹 쉬다 오자.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때까지 그 7월 중순까지 가는 것도 더디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예. 사실 작년에 2월 22일 날 복귀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뭐 길게 쉬어본 적이 없잖아요.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너무 힘들어. 그냥 풍 받는 게 너무 힘들고, 솔직한 말로 내 능력 바뀐 것 같고, 맨날 쏘는 사람들만 쏘게 되는 거고. 잘 계속 되면 좋을 텐데 너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풍 받는 게. 나약해지지 말라고요, 유호 아저씨. 아니요, 저 이제 진짜 그만하고 싶어요. 예, 여러분들한테 풍 달라고 하는 것도 나 진짜 너무 자존심 상하고, 내려놓고 하는 게 맞는데 안 될 때는 전에도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얘기했었어요. 예, 차라리 좀 하루에 그런 부담 없이 좀 영상 찍으러 다니고, 이번에 바이크 새로 샀을 때 영상 찍은 것 정도의 퀄리티로 이거저거 컨텐츠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크리에이터 활동? 그거 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예.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 지금 저 죄송한데 저 그 이거 저 핀볼 끌게요, 여러분들. 예. 네. 못 하겠어요.
아니면 이제 잠깐 그 나가. 그만 쓰세요, 여러분. 이제 별풍선 이제 뭐 받는 시간 안 받고. 방지 바꿀게요. 속마음 토크 좀 합시다. 예. 갈피를 못 찾겠어요. 보는 건 어때요? 나가세요. 풀영상에도 올릴 게 필요하니까 풀영상에 올릴 영상을 지금 찍고 조금 고민 좀 하다가 내일 정확하게 좀 장문의 공지를 한번 쓰고 예 그렇게 할게요. 방송은 당분간 못하는 게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꾸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했는데 안 되는 거는 또 그것도 제 문제니까. 코치형 솔직하게 행군 이후 번아웃이 세개온 거죠. 나가세요. 자, 노래하는 코트 풀 영상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따로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좀 당분간 좀 방송을 좀 쉬고 예 재충전을 한다는 의미로 좀 쉬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번아웃이 왔습니다. 번아웃을 자꾸 제가 거부했는데 나약한 사람들이 그냥 회사 가기 싫어서 하는 말 같다고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저도 받아들이고 작년 2월 22일부터 아, 2월 14일부터, 예, 이렇게까지, 뭐, 코로나 걸렸을 때 제외하고는 그렇게 길게 장기 유방을 해본 적이 없는데, 원래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정기적으로 하던 그, 예, 무리토론까지만 이번에 하고, 그러고 좀 방송을 좀 길게 쉬어보려고 했어요. 잘안 된다면, 잘안 됐을 때. 근데, 그때까지만 아니라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아, 7월달 들어서 아니 사실은 6월달부터 조금 예, 수익도 변변찮고 7월달 들어서니까 이게 더 뭔가 버겁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대로 가면은 제가 제 스스로 너무 착취하는 듯한 느낌도 들것 같고 예, 잘 된다면 계속 하고 싶어요. 방송이 뭐 하기 싫어서 그런다기보다는 여러분들도 일이 안 풀릴 땐 조금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왜안될때더 쉬지? 안될때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남한테는 그런 얘기 할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이 돼 보면은 또 그게 그렇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가 않아요. 이미 그렇게 해봤고 이미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처럼 편하고 그런 인생이 더 편한 걸 찾으려고 하는지 나약한 소리를 하는지. 나약하다고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뭐, 제 노력에 대해서 알아주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좀 쉬고 싶네요, 이제. 예, 좀 뭔가 이런 식으로 방송하는 거지, 그만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이게 또 언제 또 쉬면서 생각이 또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제가 진짜, 예, 요즘 들어서 방송하면서 계속 풍 얘기만 계속 하게 되고, 뭐, 알아서 터진다면 좋겠지만,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잘 안 돼요. 잘 되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네. 뭐 일주일 동안 이제 내리 연속 계속 비가 내린다 그러는데 바이크 타러 나가지도 못할 것 같고 또 집에서 좀 있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어쨌건 지금 편집자들도 있고 편집자가 3명이나 있어요. 있고 또 뒤에 저 랄프 또 제 매니저도 있는데 뭔가 좀 지금 이렇게 계속 방송하다가는 제가 좀 망가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새롭게 다른 식으로 재미를 주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전 여기까지인가 봐요. 못 버티겠어요. 힘들어서. 뭐가 힘드냐? 어제 성지합창만 잘해놓고 뭐가 힘드냐? 난 방송 매일같이 이렇게 하면서 품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컨텐츠 하기 위해서는 풍선이 또 필요하고, 먹고 살고자 하는 짓인데, 사실상. 예. 저 혼자만 그냥 방송하고, 저 혼자 할 때라면 말도 안 하겠지만, 편집자도 3명이나 구해놨고, 예.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숨만 쉬어도 달에 1,000만 원 이상은 나가요. 유튜브 수익도 딱그 정도밖에 못 미쳐서 차라리 그냥 좀 다른 걸 해보는 게 어떨까? 색다른 모습 보여주는 게 어떨까? 제가 그동안 잘했던 것들 말고, 예. 여러분들한테 막 100개씩 계속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유지가 안될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좀 유튜브 키운다고 생각을 하고, 소래포구 영상으로 일단 첫 스타트를 끊을게요. 요즘 소래포구 말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들, 그런 주제들, 그런 것들 좀 방송 말고 영상으로 좀 담아서 잘 정제해서 하이라이트 채널에 계속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쉴게요. 방송은 못하겠어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좀 급작스럽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 없지 않아 있지만, 예, 올 그냥 때 뭐, 약발만 알지? 예, 뭐든지 시도해보고 안 되면은 그것은 경력이고, 또잘 되면 또, 좋겠죠? 네. 맞아요. 아,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이 느낌. 못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네. 근데 일단은 아프리카랑 이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어쨌건 방송을 해야 되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일주일 이상 쉬어본 적도 없었고 그랬으니까 아싸리 이렇게 잘안될때좀 쉬고 좀 환기 좀 시키고, 예, 어쨌건 이 일을 택한 이상 여기서 계속 스트레스를 안 받고 갈 수는 없어요. 근데 그동안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좀 하루살이 같은 느낌? 결국은 어쨌건 좀 유튜브를 하긴 해야 돼요. 잘 그것도. 예. 아직까지 그래도 영상 올라올 때마다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 말고 좀 다른 모습도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요 생각은 계속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는데, 노래도 슬프네요. 지금 뭐 시청자 수뭐 이런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같이 시청자 수랑 수익도 같이 가야 되는 듯한 느낌이라서. 근데 이게 안 되면, 예. 근데 뭐 1년 넘게 잘 해왔어요, 나름. 예. 정말 다시 시작할 때 정말 최악을 생각했었는데,
재점검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냥 아예 뭐 방송을 접는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 좀 재점검한다는 느낌으로 뭐 까는 사람들은 언제나 까고 뭐 뭐라고 하겠지만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진심이에요. 예. 저도 언제까지 여러분들한테 막 풍선 유도하고 이게 너무 지쳐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안 쏜다고 막 화내는 것도 이 웃긴 노릇 같고. 그래서 차라리 안 될 때라면 좀 더 다양하게 시도해보자. 이게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좋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예, 진짜로. 어떤 또렷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이유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좀 그동안 해오면서 장기간 쉬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지쳤어요. 예, 뭔 말인지 알죠? 고생 많으셨어요. 충전하다 오셔요.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이랑 그러면 이제 방송 안 할 동안 소통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저랑 1대1로 그냥 좀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여기 메일 주소로 좀 네, 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냥 메일을 보내주세요. 메일이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게스트 문이라고 왔어요. 어? 아니 아니 이걸로 할게. 예, 여기입니다. 예, 남자도 보내도 돼요. 그냥 좀 뭔가 카페에다 올리기는 좀 그렇고 개인적으로 힘내란 얘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기다 그냥 주세요. 예, 여기다 그냥 좀 주시고 여기다가 예. 자막 보이죠? 얼마 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없고요. 그냥 제가 좀 내일 장문의 공지를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나 지금 방송에서 말씀 못 드렸던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싹 다 정리해가지고 장문의 공지를 좀 올리고 그러고 뭐 최소 일주일 쉬겠죠? 예, 최소는 일주일이겠지만 좀 쉬다가 올게요. 예. 이거 근데 솔직히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존나 힘들었을 거예요. 예, 매번 100개씩 쏘고 쏘는 사람들만 쏘는데 거기다가 뭔가 방송이 자꾸 이제 풍을 뭔가 받아야만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예, 마지못해 결제하셨던 분들도 좀 계셨을 테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인 걸 어떡하겠습니까? 서로 간에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 거고 예, 그렇다고 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예. 아니 뭘 안 돌아올 것처럼 얘기를 해요. 예. 뭐 씨발 마지막 방송이야? 존나 오버하네. 내가 너무 분위기 잡았나? 예. 그래요? 근데 너무 분위기를 안 잡으면 또 안 되지 않나요? 진지한데? 진지할 땐 진지하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진지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슬퍼요? 쉬어봤자 예? 뭐 한 달을 쉬겠어요? 두 달을 쉬겠어요? 세 달을 쉬겠죠? 장난이고 진짜 보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제 기분 맞춰주시는 건가요? 뭔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 보이긴 하다. 행님아 잘 쉬고 올 때 대신 꼭 풀텐션으로 와줘야 해.
진심이에요? 그러면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올게요. 수요일 날 오는 걸로 하고 이틀 쉬고 수요일 날 올게요. 수요일 날 올게요, 여러분들. 예, 쇼가 아니라 예, 수요일 날 올게요, 수요일 날. 욕해도 되냐, 형님? 예, 쉽지 않아요. 근데 좀 랄프도 있고 또 편집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 존나 압박감에 시달리네요. 이 씨발 풍선이 뭔지. 그래도 적자 보고 살진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머이 윤태훈 당신 그러다 죽어. 예. 그냥 이틀 쉬고 싶다는 말이었네. 노노 어차피 월요일 화요일 휴방인데요. 예. 그냥 일단 스스로 세뇌를 할게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 그만하자. 이게 아니라 그냥 이번에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그 국토도 열정이야. 있었고 그래서 피로함도 좀 쌓였고 거기다 국토 갔다 와서 또 펜션 가가지고 술 진탕 먹고 와가지고 간도 안 좋은 상태라서 좀 피로감을 많이 느껴서 기분마저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스스로 좀 세뇌를 하고 수요일 날 좀 좋은 모습으로 뵐게요. 차라리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아니 뭔 일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거 하고 와요. 수요일 날 그냥 올게요. 그냥 서로 좀 스스로 세뇌를 하고 수요일 날 와서 예 좀 더 좋은 분위기로 해볼게요. 제가 더 좀 나은 기분으로 그러려고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죠? 예. 크루니 뭐니 그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연락 왔어요. 뭐 어디 좀 크루 이렇게 하는데 뭐 심사위원이라도 해주면 안 되냐? 아니 크루 들어와 주면 안 되냐? 안 한다. 심사위원이라도 봐주면 안 되냐? 안 한다. 예. 합방이라도 하면 안 되냐? 안 한다. 다 거절했어요. 여러분들. 예. 안 한다 그랬어요, 다. 오히려 이럴 때 그냥 저는 제 솔방하면서 내실 다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기 방송하는 게 최고예요. 해보니까 많이 느껴져요, 저는. 네. 아무튼 그런 걸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진짜 오늘 내가 몇 시간 좀 일찍 꺼서 그거 때문에 그렇게 영악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주디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몇 시간 일찍 종료하려고 빠른 퇴근하려고 이런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예, 진짜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뭔가 아쉬움이 좀 있긴 있어서 내가 오늘 좀 더 덜 피곤하고 좀 더 기분이 더 좋았고 좀 더 많이 웃었더라면 뭔가 분위기가 더 좋았겠죠. 방송 분위기가 짜증내고 그냥 블랙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좀 받아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오늘. 예. 하여튼 컨텐츠 요즘 거의 일주일간 거의 못했는데 제가 수요일 날 돌아올 때는 좀 미리 뭐 오쇼라도 하나 하고 해드리고 마음은 어디서 채우냐 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핀볼도 하고 뭐 그렇게 할게요. 예. 요즘 너무 그냥 소통 먹방 이렇게만 해서 예. 올릴 게 없어서 풀 영상에 좀 죄송스럽기도 하네요. 예. 아 근데 저는 아프리카 내부 그 제 방송 제외하고 외부의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해요. 뭐 크루가 됐건 뭔 상사가 됐건 엑셀이 됐건 그런 거 전혀 그냥 신경 안 쓰고 전 제 것만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방송 보시다가 보니까 이 방송만의 어떤 가치도 있을 텐데 이게 너무
몰라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난 내 것만 한다라는 마인드로 계속 지금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그쵸 솔방 하는 사람이 없죠 거의.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가장 맞고 가장 편해요. 가장 좋고 그래서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요일에 다시 돌아오고 예, 좀 지치지 않게 제가 좀 덜 받았더라도 좀 기분 좋게 방송 진행할게요. 알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좀 쉬고 올게요. 수요일까지만. 수요일에 딱 돌아올게요. 수요일 날 저녁에 딱